와, GDP 정말 오랜만에 왔어. 와, 여기 올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건물 숨은 거 봐봐, 진짜 특이하다니까. 미확인 비행물체의 UFO 생각나.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이런 데 막 나오는 건물들 있지. 자기 부상열차 막 떠다니고. 내 생각엔 이 건축가가 문과 감성의 건축가인 것 같아. 왜? 왜냐면은 직선은 거의 없고 곡선이 되게 많아. 아니야, 분명히 건축가라면 이과생 출신일 거야. 이 곡선의 몇 도, 각도를 다 이게 치밀하게 계산을 한 것 같단 말이야. 와. 아니 여기 어디가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아, 혹시 오늘 DDP로 현장학습 오신다는 문과 1등, 이과 1등? 어? 저희를 아세요? 아, 네, 저 디자인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날 줄 알고 계셨어요? 아, 네, 알고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 네네.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교육팀 정준선임이라고 합니다. 아, 정준선임님. 네. 그러면 서울디자인재단은 어떤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서울디자인재단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이 멋있는 DDP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DDP를 그럼 관리하는 곳이라고요? 관리사무소? 아니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운영도 하고 기획도 관리하는데 한번 직접 가보실까요? 네, 네. 네. 어디로, 어디부터 가나요?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는 헷갈려요. 네. 일로 가서 이렇게 엄청 크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DDP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아, 저는 DDP를 약속의 장소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그 패션위크에 연예인들이 막 카니발에서 내려서 막 사진 찍고 막 막 그런 거 생각나네. 서울의 랜드마크. 맞아요. 네, 약속 장소, 랜드마크, 서울 패션위크 네. 열리는 곳이 다 DDP이긴 한데요. 네. DDP는 이제 그런 역할만 하는 곳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DDP는 어떤 곳이에요? 예전에는 뭐였고? 동대문 운동장은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랑 축구의 첫 경기가 열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그 DDP 외관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특이하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이 DDP를 건축하신 분은 자하 하디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신데요. 자하 하디드. 자하 하디드. 네.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라크 태생의 영국 건축가셔.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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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공부 좀 했어. 오, 깔등. 네. 여성분이셔. 맞아요. 정확하신데 굉장히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데 그런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을 해서 맞아 맞아 보면은 직선이 없고 다 곡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게 또 상징을 또 했구나. 네 그리고 외관에서 와 이렇게 감탄만 했지? 네. 안에는 뭐가 있어요? DDP는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서울 패션위크처럼 유명한 행사를 치르는 알림터, 디자인 뮤지엄, 디자인 둘레길이 있는 배움터, DDP 디자인 상품을 체험하실 수 있는 살림터가 있어요. 살림터. 여기 살림터가 되게 가까운데 한번 살림터 가보시겠어요? 오 좋습니다. 네,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가요. 누가 사나? 사는 거지. 사는 거. 자, 저는 왼쪽 저거 손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소독. 손 소독. 여기 하체요. 방역은 필수지. 선생님. 온도 체크는 필수죠. 여기. 우와. 우와. 여기에요? 네, 여기가 디숲이에요. 디숲? 네. 월계관과? 이거 새 둥지 같다, 새 집. 새 둥지. 네. 엄청 맞아요? 큰 새? 그걸 상징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와.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네. 와, 여기 내부도 보면 다 곡선으로, 그쵸? 마감을 처리했어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는 곳이라는 컨셉으로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나무 형상의 미디어 트리가 가장 특징적이고 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식물이랑 이 바닥을 또 보시면 약간 이끼처럼 그러니까 조성이 되어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온 그런 느낌. 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와서 좀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다음은 저희 그 DDP 디자인 스토어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스토어? 네네. 뭐 파는 곳인가 보네? 디자인 스토어. 저 좀 없어요. 사주시는 건가요?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가보시죠. 아, 네. 보통은 이제 여행사 끼고 여행하면은 아, 끝까지 한다는 얘기를 안 하네요. 아, 우선 가보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스토어로 가시죠. 네. 한번 사드릴게요. 네. 어? 어? 요! 와! 오! 와! DDP 디자인 스토어에서는 이제 DDP에서만 보실 수 있는 디자인 상품부터 이제 명품 브랜드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도자기부터 이제 뭐 연필이나 지우개처럼 이제 문구류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은 가격으로 측정할 수가 없지. 아, 그쵸. 예, 네, 그렇군요. 저 같이 구경하죠. 네, 네. 이점 볼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오유경 선생님의 이불 작품 헛이불 돗자리? 작품 네, 사용하는 네. 오, 아, 수세미? 이건 수세미잖아. 수세미 얼마야? 이거 2,300 다이소 3개 2,000원이야. 3개 2,000원이야. 요건데 살 수 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아. 네, 이런 게 다 DDP에서만 확인하고 이제 사실 수 있는 아~ 상품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절대 구매할 수가 없고 전국 어디에도 없고 DDP 이제 자체 DDP? 개발 상품이라서 쿠팡에서 DDP... 치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네네. 네, 우선 여기서 디자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DDP의 이런 은색 포인트나 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살려서 네. 오~ 여기에요? 네. UDP? UDP UDP는 DDP 산림터 3층에 위치해 있고 작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UD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성별이나 연령 이런 것들에 모두 무관하게 모두가 편리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네, 그런 개념이고 제품이나 서비스 연구도 진행하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은 디자인으로. 서울 디자인 재단은 네. 그 여기 DDP 관리만 하는 곳인가요? 저희 재단 건물 여기서 가까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까워요? 네. 걸어서 궁금하긴 했어. 네. 그럴까요? 거기 가시죠. 네. 네. 오, 가깝구나. 와. 여기세요. 서울 디자인 재단. 서울 디자인 재단. 네. 아, 근데 선희님은 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디자인 R&D 센터의 디자인 교육팀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 교육팀. 네. 그러면 서울 디자인 재단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뭐 옷차림 막 화려하고 막 이러잖아요. GD. 근데 다들 개성 있게 입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 근데 저도 여기 취직하려면 네. 디자인을 전공해야 돼요? 아니요. 디자인 전공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셔서 그건 상관없어요. 문과니까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 재단이 왜 이렇게 언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언덕?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언덕. 그러니까요. 또 매일 다니다 보면 네, 괜찮아요. 아, 제작진 분들이 등산 시킨 거야 등산. 제작진 놈들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고. 다 왔네 그래도. 그래도 보이네요. 보지가 보이네. 아 예.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디자인 재단? 외관이 디자인 재단답게 막. 디자인 감성이 막 팍팍 묻어 나오네요. 멋있다. 아래층에는 한양도성 박물관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위층 7층부터 9층까지 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구경시켜 주세요. 네, 지금 빨리 가보실까요? 네, 네. 네. 궁금합니다. 여기 박물관. 어디죠? 일하시는 곳은? 저희 사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일로 들어가면 돼요? 네, 네. 디자인 교육팀. 궁금한데. 앞장 서세요. 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선임님 자리는 어디예요? 제 자리는 저쪽이고요. 여기가 저희 디자인 교육팀입니다. 저쪽이면 좀 높은 직급이시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정지은 선임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면은 약간 좀 설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이럴 그래서. 때는 또 인터뷰는 신입사원분이 솔직해. 그렇지, 때묻지 않고 그냥 말하면 때가 묻었다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찾아봐야 돼, 신입사원. 직원은 이 입과의 내 눈으로 계산적인 이건 뭐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90도야, 허리가. 90도에 지금 눈빛이 쌍초롱.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요? 예. 맞는데. 자, 먼저 우리 신입사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디자인 교육팀 최운규 선임이라고 하고요. 아, 최운규 선임님. 저는 2019년 10월에 이 디자인 재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 19년 10월. 그래도 1년 넘었네요. 네, 1년 넘었어요. 근데 제일 막내예요, 여기서? 네, 제일 막내입니다. 아, 부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꾸준히 일 다 하시고. 아, 몸이 굳으셨어. 아, 네. 1년 정도 되면 조금 네. 할 말 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세요? 잘 아시는 서울 패션위크 운영하는 패션 사업팀에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이 디자인 교육팀이 소속되어 있는 디자인 R&D 센터에서 디자인 교육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연예인 많이 보셨겠네요? 연예인 많이 봤죠. 네네. 제일 이뻤던 사람은? 여자를 별로 못 봐서. 아, 네. 아 근데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요? 저는 철학과 나왔습니다. 철학과? 아, 전혀 디자인이랑 전혀 관계없는 과를 나올 때도 나오면. 선임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R&D 그 교육부 네. 담당 그 센터에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요거만큼은 좀 광고성으로 좀 알리고 싶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서. 자랑이요? 네. 저희 DDP 에듀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이제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키즈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하나씩 내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꼭 오셔서 아이나 조카 있으시면 꼭 추천해 주시고. 아, 저희 채널도 홍보하기 바빠요. 지금 누구 채널로? 네. 저희 채널도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 아, 같이 한번 먼저 한번 같이 콜라보로 네. 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 디자인 교육을 좀 어렵지만 딱 열 글자로 정리한다면 열 글자로 열 글자 열 글자 열 글자 문제를 보고 세상을 바꿈 바꿈 어 네. 문제를 보고 세상을 바꿈 오. 억지스럽지만 아 억지가 어때요? 딱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일이 많아서 이만 좀 물어볼 게 많았는데 그래도 다음 기회에 인터뷰... 한번 오세요. 인터뷰 끝났다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셨어. 딱 바로 이제 업무를 하러 가시네.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도통 모르겠다. 디자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데도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 아 어딜 가야 이렇게 디자인을 알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일단 돌아다녀보자고.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빌딩 안에 숲이 있네? 이것도 하나의 다 디자인이라고. 피스 앤 피스. 달라, 달라. 다르긴 달라. 야 우리가 알던 사무실이랑은 다르긴 달라. 뭔가 느낌이 있어. 복! 복할당. 저 두 분 봐봐. 우와, 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술가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 저런 집중력은 창의성과 직결된다고. 우리가 배워야 돼. 아우라 봐. 가보자, 가보자. 오. 오. 안녕하세요. 우와, 집중력 봐. 우리가 왔는데도 지금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신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 서혜문. 디자이너 박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원래 이렇게 열심히 이거 내가 건가요? 알아 설정이야. 이거 A4 좀 막 이렇게 공부 잘해 보이는 척 하려고. 네, 이렇게 막 널리 설정. 아 설정 살짝. 네, 네. 아, 근데 디자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겠어요? 어딜 또 가요? 네. 우리 어디 갔다 왔는데 여기? 아, 문길을 떠나야 됩니다. 아, 저희 그냥 보고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가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가야지. 가라면. 자연인이네, 이거. 앞장서시죠. 네, 따라오시겠어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 출발, 출발! 또 어딜 간대. 막 힘들게 가는 건 아니죠? 네? 좀 가까운 거리. 아. 네네. 오르막길 말고. 내리막길. 저는 여기서 디자인님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짜 사나이 시즌3 이런 거 아니죠?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